빠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20라운드 화천 K스포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화천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오늘 경기에 대한 결과 끝까지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화천 K스포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민유경 골키퍼, 5백의 최수진, 맹다희, 황보람, 고유진, 이민아, 그리고 앞선에는 후미나, 나츠, 남궁예지, 최전 전방에는 문은주, 이수빈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청과의 경기에서는 백 이끌고 있고요. 골문에는 김정미 골키퍼, 백3에 신다명, 임선주, 홍혜지, 앞선에는 김단비, 이세은, 이영주, 장슬기, 김혜리, 그리고 최전방에는 박희영과 최유정이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자, 이수빈의 패스가 네. 있었고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열렸습니다. 볼을 이어받는 문은주. 문은주인데요. 자, 오른쪽에서 반대편 크로스 박스 네. 안에서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만그리 오른발 슈팅!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화천 K스포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일단은 라인을 순간적으로 높게 끌어올렸던 인천이었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한번 노려봤던 문은주 선수였고 아 지금 크로스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로 왔던 것을 일단 마무리까지 지어봤던 화천이었습니다. 네. 최수진 선수가 슈팅을 기록합니다. 이세연입니다. 이세연! 네! 민유경이 쳐냈습니다. 자, 지금은 민유경 골키퍼의 약간은 허를 찔러봤던 시도였는데요. 네. 이세연 선수가 이 가까운 쪽 포스트가 아니라 직접 민유경 골키퍼와 정면습을 택했어요. 자, 순간적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포스트를 바라보고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던 이세연. 네. 빨랐습니다. 현대제철의 전방 압박 역시나 굉장히 거셉니다. 중앙에서 자, 이세연이 왼발로! 자, 곧바로 가져간 중거리 슈팅은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도 화천 K스포 수비진들이 조금은 라인을 내려서 지역방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 찬스가 나자마자 이세은 선수가 슈팅을 때리는 것, 또 인천현대철 입장으로서는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공격 쪽에서 숫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자, 지금은 일단 수비가 됐고요. 남궁예시 오른발 높게! 네. 그대로 넘어갑니다. 곧바로 김정민 골키퍼가 있던 골문을 노려봤던 남궁예지 좋은 킥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제철에 이세은 선수가 있다면 화천 K스포는 남궁예지 선수가 있죠. 네. 지금도 열리자마자 오른발 그대로 강하게 슈팅을 내려봤는데 자 이렇게 일단은 옷과 타이트하게 네. 붙어줬는데 우선 수비를 빠져나오면서 중앙에서 후미나가 네. 왼쪽을 그런데요? 바라봅니다. 자 최수진까지 오버래핑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측면에서 안쪽 좋아요. 잡고 들어옵니다. 최수진! 터치! 김정민 골키퍼 그리고 멋진 최수진의 슈팅과 함께 화천 K스포가 코너킥 기회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 정말 컨셉 확실한 화천 K스포입니다. 지금 역습 상황에서 정확하게 최수진까지 전달이 됐고 예. 최수진 선수가 리듬을 타면서 그대로 아 먼쪽 포스트 노려봤는데 역시 김정민 골키퍼 노려나온 이수빈인데요. 이수빈 왼쪽을 바라봅니다. 경기장을 좌우로 굉장히 잘 흔들고 있는 화천 K스포 남궁예지 다시 왼쪽 그리고 최수진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뒤쪽 헤딩! 자 네. 마지막 굴절! 오른쪽으로 볼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했던 이민호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반전 내내 화천 K스포가 속공을 나서고 있는데 네. 어쨌든 마무리를 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지금도 침착하게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전환이 됐고 또 마무리 슈팅까지 결국에는 짓고 내려온 살짝 돌려놓는 과정에서 이영주의 인터셉트 그리고 장슬기 중앙 쪽 살짝 흘렸어요. 자, 그리고 박희영 열렸는데요. 다시 최유정! 네. 박스 안에서 화천의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자, 지금도 중앙 쪽에서 순간적으로 찬스가 한 차례 났던 인천 현대제철인데 마지막까지 화천 K스포의 수비 집중력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 지금도 확실히 준비가 됐었던 네. 플레이였어요. 자, 지금도 스루패스를 고유진 선수가 K스포 수비진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다 보니까 측면까지는 어쨌든 볼이 전달이 되고 있는 인천 현대제철이거든요. 네. 자, 김혜리가 접어놓고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뒤쪽 커피. 박희영! 선방! 세컨볼 기회까지 크로스바.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 제차 상황에서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앞선 장면에서 이 완벽한 컵백 찬스. 아마도 이 전반전 내내 가장 인천현대제철이 가져갔던 좋은 찬스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박희영 선수의 슈팅. 네. 민유경의 첫 번째 선방이 있었고 자 최유정 선수가 곧바로 이제 바로 앞에서 슛을 시도했는데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만 부심의 깃발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역구요. 자 의혹 큰일 날 뻔이라는 댓글 역시나 올라왔습니다. 남궁예지 높게 자, 띄웠습니다. 그래서. 자 김정민 펀치 세컨볼 골입니다. 골!
있지만 그 전에 네 깃발이 올라갔군요. 먼저 선입했네요. 와 정말 들어간 줄 알았는데요. 네. 자 지금은 앞선 장면에서 이 남궁예지 선수의 킥이 들어갔을 때 박스 안쪽의 선수들이 조금 앞서 있었다는 판정인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전에 이 남궁예지 선수의 킥이 갔을 때 이세훈이에요. 이세훈 풀줄. 자, 상당히 크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자, 이 중앙 쪽에 워낙에 많은 수비 숫자를 두고 있는 화천이기 때문에 네. 현대제철 입장으로서는 측면 쪽으로 볼을 전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라서 크로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또 그때마다 화천의 이 수비 중앙 수비진들의 이 공중볼에 대한 집중력도 대단합니다. 자, 민유경 골키퍼가 길게 샀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20라운드 화천케이스코와 인천현대제철의 수년 경기 양 팀 모두 전반전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0대0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WK리그 혼돈 그 자체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 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화천과가 던져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손하연 선수의 공격력을 또 한번 믿어봐야 하는 현대제철이에요. 자,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오른쪽에 화천케이스코 스포가 위치합니다. 곧바로 원터치 연결 그리고 측면에서 김혜리. 자, 페이크 동작 가져가면서 김혜리가 좋아요? 달려갑니다. 김혜리 크로스 올라옵니다. 네. 반대편 잡아놓는 거죠. 슈팅. 마지막 박희영의 슛은 민유경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좌우에서 완전히 흔드는 공격 패턴을 보여줘봤던 현대지 않았고 화천 케이스포가 공격을 전개합니다. 중앙에서 나츠 한 번에 자, 길게 줍니다. 계속. 머리에 맞고 뒤쪽까지 충돌. 네. 그리고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도 뒷공간 침투를 하는 선수를 정확히 바라봤던 나츠였고요. 그리고 남궁예지와 김정민 골키퍼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클리어링이 애매하게 떴고요. 아, 김정민 골키퍼가 좋은 판단으로 나왔지만 약간 남궁예지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자, 김정민 골키퍼는 우선 일어섰고요. 그리고 남궁예지 역시나 통증을 호소하긴 했습니다만 이 경기 결과로 인해 우승 팀은 두 팀 경주한 수원과 수원도시공사입니다. 그렇죠. 자, 볼이 자, 뒤쪽으로 네. 빠졌습니다. 자, 손하연 반대편 크로스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살짝 굴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확실히 손하연 선수가 들어오니까 이 왼쪽 측면의 활기가 포지션의 포메이션에 이제 변화가 있을 테고요. 네. 코너킥 기회도 없게 민유경 펀칭 슈팅! 골! 이세열입니다. 편안 같은 슈팅! 스코어는 1대0 인천현대제철 앞서갑니다. 와, 결국에 이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현대제철이고요.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이세훈 선수 오늘 경기 킥 감각이 굉장히 좋았는데 멋진 골로 일단 선제골을 장려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세훈이 결국 이 어려웠던 경기 후반전에 인천현대제철 먼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순식간에 세컨볼 기회에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던 이세훈. 네, 여기서 세컨볼이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로 떨어졌거든요. 이세훈 선수가 네 직접 한 것이 무엇보다 주요했고요. 네, 아, 이세훈 선수가 이제 기쁨을 굉장히 네. 나눴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세훈 선수의 셀레브레이션을 볼 때마다 많은 선수들이 자 그리고 최유리와 이민아 선수를 투입하자마자 예. 그 효과를 보기도 전에 일단 선제골을 만들어낸 인천현대제철이에요. 아 뒤쪽 여기서 후미나 넘어지면서 후미나 세컨볼 최수진 짧게 혼자 사과 여기서 멈칫하면서 하지만 부심의 깃발 올라갑니다. 와 오늘 경기 정말 한눈팔 수가 없네요. 네. 네. 지금도 후미나 쪽으로 이 공이 흘러왔고요. 약간은 무게중심보다 뒤쪽으로 왔기 때문에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2차 과정에서 찬스를 맞았지만 여기서 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자, 보이네요. 자, 왼쪽으로 길게 연결했습니다. 뒷공간에 바라본 패스 그리고 손하연 반대편! 골대! 자, 네. 몇 차례 굴절이 있었는데 그대로 마지막에 아웃됐습니다. 야, 역시 손하연 선수가 이 뒷공간을 침투해내는 능력이 또 돋보였던 순간이었고요. 네, 우선 그 전에 장슬기 선수의 패스부터 정말 너무나 대단했어요. 그렇죠.
확실히 장슬기 선수는 언제 어디서든 이런 스루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는 선수고, 역시 손아연 선수 이 원터치로 연결했던 것 같아. 일단은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예, 손아연 선수의 슈팅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남궁예지! 남궁예지! 자, 곧바로 조금 가까운 포스트를 한번 바라봤는데 남궁예지 선수는 순간적으로 이제 조금 굴절이 있었다고 어필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남궁예지 선수가 항의하는 부분은 이 벽 맞고 나간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자,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 또 한 차례 날려봤던 남궁. 우선 떨궈놓고 패스 연결 남궁예지!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에서 윤지연 잡아놓고 크로스 헤딩! 자, 이 헤딩이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최정민 선수인데, 아, 정말 마지막 순간에 윤지연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날카롭게 연결이 됐거든요. 네, 지금 완벽한 헤더였는데요. 아, 김정민 네. 골키퍼 역시나 쉽게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빨랐던 헤더였는데 방향이 조금 크게 굳혀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화천 케이스포의 선수 한 명이 지금 근육 경련과 함께 쓰러져 있는데요. 자, 시간이 없는 화천 케이스포. 네.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20라운드 화천케이스포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 이세은의 득점은 곧 결승골이 됐고.